아, 지금 처음부터 바이 언틸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한번 잠깐 해보면은 그 날의 끝에 쯤에 끝날 때 쯤에 즈음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를 써야 돼요. 언틸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끝날 때 쯤에 I 나는 뭐뭐와 같았다가 되겠죠. 뭐뭐와 같았다니까는 be like를 써야 돼요. 그래서 be 다음에 like라는 전치사가 오면은 뭐뭐랑 같은 뭐뭐랑 닮은이라는 표현인데 나는 좀비랑 비슷했어. With headache, 뭐를 가진? 두통을 가진 좀비랑 비슷했어. So가 아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아팠어. 그래서 근육통을 가지고, 헤드 두통을 가지고, 또뭘 가졌어? And troubled vision. Troubled 1이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니 되겠지? Vision은요, 시야예요. 그래서 흐릿한 시야를 가지고, 근육통을 가지고, 머리가 아픈 좀비랑 비슷했어요. More and more, 점점 더. 의사들, 많은 의사들이 오늘날 아 히어링 듣고 있습니다. 컴플리언트, 그쵸? 컴플랜트, 이게 무슨 뜻이니?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Like this, 이것과 같은. 이러한 증상이 뭐야? 좀비와 같은, 뭐야? 저기 머리 두통이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그리고 시야가 없는 거를 많이 해요. 누구로부터? 그들의 10대 환자들로부터. 끊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너가 나야 돼. 사람이니까 후 나와야겠죠? 그리고 10대들 환자들이니까는 아가 돼야겠죠? 후가 꾸며주는 건 결국 복수였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electronic device. 아, 전기적인 장치에 be into 밑줄고서 be into. 그러면 into라는 이 전치사는요, 뭐뭐에 빠지다기 때문에 전자 제품의 장치에 빠져있는 10대들로부터 납니다. such as, 예를 들면 누구와 같은 장치들이야? 핸드폰이라든지 랩탑 같은 전자제품에 푹 빠져있는 그런 10대 환자들로부터 많이 듣는 불평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들은 recognize, 인식합니다. 끊어주세요. 이러한 불평들이, 아, symptom, 증상이라는 것을, 뭐였습니다? 인식했습니다. 뭐의 증상? 소위, 자, so-called 하면요. 소위 이른바야. 소위. 그 기술과 관련된 질병들이라 질병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질병들의 증상이라는 뭐야 돼 증상 그 불평들은 소위 기술과 관련된 질병들의 증상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됐죠? 아, 왜난말 한국말이 안 되냐? You can easily 여러분들은 쉽게 picture 끊어주세요. 자, picture가요 동사로 쓰였죠, 그죠? 동사로 쓰이면은 이게 위에다 적으세요. 동사로 쓰이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요, 상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다,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픽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너는 쉽게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버스 하나를 상상할 수 있는데 가득 찬 버스가 되겠죠? Full of high school students까지 가로닫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득 찬 버스를 상상할 수 있을 거고요. 됐지? 그 각각의 사람들은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각각의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자, 콤마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ing가 나올 거예요. 뭐 나올 거고? 아, pp가 나와야지. 흡수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 분사구문으로 볼 거예요. 뭐로 볼 거라고요? 분사구문으로 볼 거야, 분사구문. 그래서, 자, 원래의 문장은 이거였었어요. 원래의 문장은 and 앞에다 적으세요. and each one. 전체적으로 현재니까는 아. 이거였었어. 됐어?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 뭐였었니? 첫 번째,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일치하면 지우는데 주어를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each one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붙이니까는 being observed가 되겠네. 아, 이거 잘안 보이겠다. 됐어? 그러면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observed도 과거 분사 pp고 being도 현재 분사니까 분사 구문이니까 굳이 being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생략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observed가 되는 거야. 이 문장 중요해요.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야. 자, 이 문장 중요하니까는 일단 체크하고선
잘볼수 있도록 해.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흡수되어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비읍조문은 어디 어디에 빠져 있어요? in ing, texting message. 자, texting 메시지 하면 문자를 보내다요. 문자를 쓰고 있는데 푹 빠져 있거나 또는 오어에 세모치고요. 듣는데 빠져 있습니다. 큰 음악을 쓰러 뭐를 통해서? 이어폰을 통해서. 의학적인 전문가들은 원드 경고합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경고했어? 많은 10대들이 could be 될수 있다라고 됐죠? 자, 비동사 다음에 in이 있으면은 비동사 다음에 있으면서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장소에 전치사랑 결합이 되면은 이때의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해 줘야겠죠. 그래서 많은 10대들이 could be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위험한 장소에 있습니다.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danger로 갈게요. 그럼 in danger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뭐의 위험? 오브? 오브가 뭐니까? 전치사니까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겠지.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헬스 프로블럼의 목적어 표시가 명사가 나왔지. 그치?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면 명사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돼? 두개다 충족해야 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 것까지는 맞아. 하지만 그 명사 뒤에 헬스 프로그램에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는 없지.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지. 동사니까. 그래서 동사의 개념이 있으니까 develop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developing이 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둘다 명사긴 하지만. 위험에 빠졌는데 어떤 위험?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위험이 있어요. 건강 문제를. 뭐뭐랑 관련될 때는 relate to 쓰는 거죠. relate to. 됐죠? relate to 쓸 건데 이때 to에 동그라미 쳐. 절대 조심하세요. relate to에 이때 to는 전치사야 또. 전치사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 ing가 와야겠지. 다시 할게요. medical expert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많은 10대들이 could be in 있다고 danger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위험? 건강 문제를 발전시키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뭐뭐랑 관련된 using personal technology 개인적인 장비들을 사용해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됐어? 오케이. Here is 여기에 있습니다. Here 여기에 있는데 major technology related problem까지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네. 그지? S의 동그라미. 그러기 때문에 이제 쓸 거야, 안쓸 거야? 아 쓰고 셀수 있었으니까 appear를 쓰면 되겠죠? 몇 가지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 메이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할수 있습니다. can do 할수 있습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야? 그들을 피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왔지. 더 이상 생략된 게 없죠. 그럼 부사야. 파워가 돼야겠죠. what이 빠지려면 you가 빠지던가 아니면 them이 빠지던가 to avoid가 빠지던가 해야 돼요. 어? 아씨 미안하다. what이다. you can do 다음이 없는 거네. 네가 할수 있는 것. 선생님 이거 뒤에 연결되는데 피하기 위해서죠. 부사적인 용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수 있는데 목적어 빠졌으니까는 how가 아니라 what으로 가야지. what. 네가 할수 있는 피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됐죠? 됐어. 자,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이제 도입부였고요. 도입부였고. 자, 일단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한 번에 갈수 있겠네요. 갈게요. 자, 이와.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눈에. 자, 보자. If 만약에 you spend 네가 보낸다면 많은 시간을 매일 각각의 달에 매일 in front of computer 컴퓨터 앞에서 각각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했었죠. 너는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상을 컴퓨터 비전 신드롬. 컴퓨터의 C 동그라미, V의 동그라미, S 동그라미, 컴퓨터 비전 신드롬의 증상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C, V, S의 그 증상들은 됐어? 그러면 S 증상들이 주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include에 S 붙으면 안 되겠죠? include 포함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적을게요. unclear vision 명확하지 않은 시야. eye twitching 눈 경련. twitching은 이제 여기서 경련이에요.
눈 경련, 그리고 물리적인 패티규. 자, 패티규 밑줄에서 패티규가 피로예요. 신체적인 피로. 3번. And 그리고 decreased 감소된 생산성. 생산성 저하. 4번. 증상이 몇 가지 나왔어? 네 가지가 나왔죠. CVS는 is 약이 되어지는 거죠. 약이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스티어링 응시함으로써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at 컴퓨터를 응시함으로써 스티어가요. 응시하다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스타가 아니라 스티어에서 이가 있었던 거예요. 스티어. 잠깐만, 왜 이상하냐? 스티어. 컴퓨터 스크린을 응시함으로써 오랜 기간들 동안 응시함으로써 생깁니다. When this, 이것이 이 CVS가 일어나게 되면인데, 왜 되었을 때인데, 이 happen은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는요, 절대로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happen은요, 그냥 무조건 능동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능동이에요. 이것이 일어났을 때, you start, 너는 시작합니다. to blink, 깜빡거리는 것을 시작해요. 덜 깜빡거려. open than usual, 평소보다도 더, 덜 깜빡거립니다. 그럼 16번 깜빡거림이야. 펀녀 뭐뭐 당이죠. 미니트 1분당 16번으로부터 16번에서 20번 깜빡거리는데 니네들이 1분당 몇 번 깜빡거리니까 6에서 8번 반 깜빡거립니다.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끊어줄게요. 오!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지금 보면은 cause가 동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명사 주어, 포커싱이 주어가 되어야겠지. 컴퓨터 스크린을 초점을 맞추는 것은 at close 가까운 range 범위 거리에서 컴퓨터 스크린에 포커스 온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시 주어가 단수로 왔기 때문에 동사의 s부터 해야겠죠? 카우지 야기시킵니다. 아이스트레인을 야기시킵니다. 자, 아이스트레인의 밑줄 있고요. 병명 이름이에요. 아이스트레인 하면 그냥 그 눈의 피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눈의 피로를 야기시킵니다. 넘어와서 이거 어렵지 않지 이거. 그지? 응? 계속 할게요. 이것은 눈의 피로는 will lead. 자, will lead to의 별표 치세요. lead to 뭐뭐로 이끌다 하지 말고 초래하다라고 외우세요. 뭐로 외우라고요? 초래하다. cause의 의미로다가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은 초래할 겁니다. tiredness, 피곤함을 초래하게 될 거고, 그리고 in 동그라미 ability죠? 그럼 무능력이 되겠죠. 무능력을 초래할 겁니다. 뭐 하는데 뭐 능력이 없어요? 집중하는데. 그래서 to focus가 돼야겠죠? 집중하는데. 자, 나다오니 네모 치고요. 버들쏘, 선생님 벗이 없잖아요. 그냥 얼싸 동그라미 쳐. 보통은 벗인데 지금 콤마가 찍혀서 벗이 없다고 보면 돼요. 나도인데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not이라는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it will이 아니라 will it 이렇게 돼야겠죠. will it increase? 이것은 증가시킬 겁니까? 증가시킬 겁니까? 그 near-sightedness, near-sighted니까 근시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근시, 가까울 근자잖아요. 근시를 하게 될 거고. 이것은 또한 create 또 만듭니다. 컨디션, 조건, 상황들을 만드는데 퍼, 누구에 대한? 나이가 드는 사람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ging vision이에요. 노안이 되는 거야, 노안. 노안에 대한 컨디션을 만들 겁니다. aging vision이 노안이에요, 노안. 노안이 뭔지 알지? 이거 아빠들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보면은 속상하지 않냐?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야, 그런 적 있어, 없어? 아빠가 이렇게 찡그리고 본 적 있어 없어? 안 봐? 아빠 눈 좋아? 그런 거 같은데. 선생님도 개 좋아. 저기 너 저 휘센이 보여. 어디야? 어디? 저거 저기 휘센이 보이고. 내신 잠깐만. 갑자기 눈 얘기가 나고 선생님 눈 그만큼 좋아요. CVS는 is 뭐뭐입니다.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sort 생각되어집니다.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to effect 영향을 끼친다고. 이거 진주어 가주어가 바뀐 거예요. 이따 적어볼게. 그래서 CVS는 생각되어집니다. 영향을 끼친다고. 75% 모든 컴퓨터 유저들의 75%에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해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진주어, 가주어 문장으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적어 보세요. It is a sort. Sort. That. 그 대절의 주어가 CVS예요. CVS. 그 다음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는 동사로 가야겠죠. Effect. To를 빼는 거야. Effect가 근데 CVS가 뭐니까 단수로 봐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Effect에 S 붙이고 나머지 75%는 블라블라블라 건 똑같이 적어주고. 그럼 It is sort that CVS Effect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해봐. 대절의 주어가 2세 자리로. 대절의 주어 CVS가 2세 자리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럼 주어가 빠졌으니까 that도 지우고 CVS는 뭐 앞에 갖다 놓고 에펙트만 남으니까 to를 붙여주라는 얘기, 알겠지? 여기에도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여봐, 여기도 자세히 적혀져 있고 선생님하고 많이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밑에다 좀 필기하면서 그때 보라고. 선생님이 주면은 꼭 요거만 보지 말고. 자, 1번 볼게요. There are few things you can do reduce. 자, 거기에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막기 위해서, 이러한 CVS 증상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To simple eye exercise such as looking at object. 물체를 바라보는데 3m, 몇 미터? 3m away 떨어져서인데 적어도가 되겠죠. 적어도, at least 하면요, 적어도. 알겠어? at least가 무슨 뜻이라고? 적어도. at most 하면요, 기껏해야 라는 표현이야. 기껏해야. 오히려 부정입니다. For 10초 동안 3m 이상의 걸을 수와 every 10분마다가 되겠지. every 동그라미 단수 취급이죠? minute. s 붙이면 되겠죠?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야, 사용되어질 때야. 컴퓨터를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과야겠지. ing. 네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10분마다 3m 멀리 있는 걸 쳐다보래요. blink 깜빡이고 take deep breaths 한숨 쉬어. more than often. 입은 미세먼지로 가셨대요. 갈게요. 그리고 give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short break. 자, 짧은 쉬는 시간을 줘. 몇 시간씩마다. reduce, 줄이세요. 컴퓨터의 write를 줄이세요. by 동그라미 ing 바꿈으로써. write 레벨을 바꿈으로써 줄이세요.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네요.